오늘은 제가 알바를 하는 날인데, 전에 이제 알바하는 것도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알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요. 하여튼, 저는 오픈이라서 이제부터 일을 시작할 거예요. 다 해가지고 아침에 사실 이렇게 준비만 하면 뭐 따로 힘든 건 없어요. 이제 손님이 오면 손님 주문을 받으면 됩니다. 여보세요, 왁터집니다. 아, 네네, 취소하실게요. 안녕하십니까.
그래, 3,000원부터 만원 미만으로 줘. 입맛이 없다. 저희 집에도 그 완전 대박 큰 인형 있거든요. 사람만 한 거. 응. 그거 당근마켓에 그거 25,000원에 사갔어요. 팔았어? 네. 가지러 왔어? 네. 제가 판 건 아니고 저희 엄마 팔았는데.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영상은 2월 거의 겨울 끝날 쯤인데 사실 저는 5월에 살고 있어요. 5월에 이제 봄을 맞이한 키오가 되었는데요. 벌써 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영상 찍고서 이제 퇴근하고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하고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떤지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 까먹고서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은 사실 좀 흐림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규정상 완전히 오픈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잘라내고 이제 흐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일하는 게 되게 즐겁고 좋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한 지 1년이 되어가요. 그동안 했던 알바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타이쿤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붕어빵 타이쿤, 막 카페 타이쿤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약간 여기서 일하다 보면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타이쿤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막 굉장히 바쁠 때는 진짜 바쁘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내가 막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다 해내고서 그 쾌감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되게 성취감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제품도 이제 바로 맛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햄버거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점심때마다 먹을 수도 있고 일하는 날은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뭐뭐 나왔냐면 싸이 플렉스버거랑 그리고 양념치킨 싸이버거, 간장마늘 싸이버거 그다음에 치즈홀릭버거 이렇게가 이제 요 최근에 나왔던 건데 저는 이제 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는
양념치킨 싸이버거가 제일 맛있었어요. 제 입맛에는 그게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최애 버거는 그 내슈빌 버거라고 있어요. 그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없어지면 진짜 섭섭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기서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오픈이니까 거의 갔을 때 이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 들어온 물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어져 있는 물건들 다 채워놓고 소스 채우고 뭐 이제 야채들 채우고 이런 식으로 오픈 준비를 그렇게 하고요. 사실 매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웬만큼 홀도 보고 이제 주방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햄버거도 싸요. 햄버거도 완전 잘 싸요. 일하는 지가 이제 좀 돼가지고 이제 레시피도 다 외웠고 이제 일하는 게 굉장히 어느 정도 능숙해졌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손에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너무 요새 즐겁게 일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알바를 마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